반발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또 다른 이제 악연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겠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처럼 다 받아줘 버려요. 그게 여기서 차례 수많은 바다. 그런데 부처님이 과거에 어떤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과거에 원력으로 만든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삶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부처님 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인행, 인행이란 말은 이제 과거에 부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종자를 보살행을 행한 걸 뭐라고 한다? 인행 그럽니다. 인, 부처님 되는 인, 종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될까? 생각이나 말 속에 항상 독한 생각 가지고 있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은 독사가 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항상 그런 걸 빨리빨리 놓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비로자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워가 만든 세계가 바로 열한세계인데, 보현보살은 자, 81쪽을 봅니다. 이 화장장엄 세계가 생긴 모양을 말할 때, 맨 밑에는 수 없는 바람둘레, 풍륜. 바람으로. 바람을 말할 때, 저를 보세요. 현대 과학으로 말할 때네 가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 맨 앞에, 81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는 통일장 이론 속에 나오는 거죠. 보면은 중력, 전자기력.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을 또 보충하면은, 뉴턴의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중력. 뭐라고 한다고? 전자기 법칙을 설명한 것을 뒤에 보시면, 82쪽 보시면은 전자기력. 뭐라고? 물질의 분기를 설명하는 양력. 뭐라고? 또 핵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력. 이걸 다른 말로는 에너지라고 그러지. 에너지. 그러니까, 야, 그런 말을 할 때, 불교에서는 그죠? 풍륜, 바람, 즉, 에너지다. 에너지. 에너지 위에, 예? 동서남북 사방으로 향수에, 향물 강 바다가 펼쳐져 있다. 동쪽에도 무슨 향수에, 서쪽에도 향물 바다. 향수. 우리가 향수하고 향수가 아니고, 같은 말인데, 향물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거야. 근데 물하고 바람 사이에, 예? 댐을 막지도 않았는데, 그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중력이나 인력에 의해서 물이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또그 위에 풍륜, 이게 20층으로 팍 되는 게 화장세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하면서 수많은 이런 부처, 이 사이사이에는 말이죠. 그 풍륜세계가 있고, 대철산이 있고, 층층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사방팔방 시방세계가 소위 말하면은 향수의 향물바다로, 향물로 이루어진 바다로 쫙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풍륜이 이제 그 철의산이 쫙 올라 기둥 올라 기둥처럼 올라가 있어. 맨 꼭대기에 바로 글쎄 꼭대기를 연화장 세계라고 그런다. 화장 세계라고 그런다. 응? 거기가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제 극락이라고 할수 있는 연화장 세계인데 그 세계를 만든 분이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 어떻게? 원력으로 서원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서원으로 중생 구제하겠다. 다시는 이 중생계 속에 지옥이나 고통받는 중생이나 이런 중생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고 원을 세운 거죠. 여기 이제 한 가지 삼중유사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해줄까 말까? 원효스님 알아요? 원효스님이 이제 알다시피 유명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경주 쪽에 남편도 없었단 말도 있는데, 한편으로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바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유복자란 말도 하는데, 어떤 여인이 애를 낳았는데, 얘가 12살 되도록 이 말이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 그래서 뱀 사자 써가지고 사복이라고 그래. 뱀처럼 기어다닌다. 삼경사 나온 이야기인데, 의예편 나옵니다만은. 근데, 사보기가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그러거든. 12살 때 됐는데 말이지, 엄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혼자 남기시잖아. 그죠?
근데 마치 이제 온효 스님이 있는 곳이 멀지 않았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어가가지고는 온효 스님한테 가 말을 해버려. 갑자기 말을 해. 부터 일어서가지고 말을 해버려. 놀래버리지. 평소에 사복이라고 소문난 애고 저희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스님 전생에 우리 타고 다니던 소가 죽었어요. 그래. 뭐 엄마가 자기를 타고 다니는 소였다는 거야. 네? 이래 죽어서 소였다는 거야. 온조 스님이 보면서 너 어? 언제 걸을 수 있었나? 말할 수 안 해. 그러니까는 같이 선생님 전생에 같이 공부했지 않냐고 동기지 않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온조 스님한테 우리 엄마를 전생에 우리 타고 다니는 소를 위해서 염불해달라고 법문해달라고 영가 법문 영가 법문 거잖아요. 온조 스님이 또 이제 또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관 앞에 탁 놓고 탁 치면서 죽으려면 태나지 말지 태나려면 죽지를 말지 그렇게 했거든. 사복이가 옆에 있다가 스님 너무 길어요 그래. 그 뭐라고 할까 쳐다보니까 생사 뚝 그래. 그러고서 이제 간을 메고서 둘이서 간을 메고 이제 가다가 예? 어떤 장소 도착해가지고는 풀을 뽑으니까 풀 속에 새끼가 보여. 기가 막힌 보석으로 된 새끼, 꽃으로 된 새끼가 보여. 화장새끼. 화장새끼. 거기다가 어머니를 이제 영가 법문했으니까 깨달아버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법문들을 깨달아버리거든요. 영가 법문이 그런, 영가 천도할 때 법문들 조지는 거거든. 법문들을 바로 깨달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모셔줬는데 풀 뽑고 이렇게 저 땅을 벌리니 그 속에 전부 다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의 세계. 응? 또 아름다운 꽃의 세계. 정말로 화장장엄세계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셔주고 나서 사복이는 그 자리에서 온조 스님한테 다음에 또 만나서 그러고는 사라졌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상사에도 보면 열한양세계가 거기서 묘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처럼 말이지. 그지? 자, 81페이지. 그 세계에는, 그죠? 바람둘레가 있고, 세계의 주위에는 큰 처리산이 있고, 그죠? 그 안에는 금강. 금강은 미추치고 다이아몬드. 여러분 좋아하죠? 서방이 안 사준다고 그냥 손톱 세우고 그랬지. 근데 거기는 너무너무 지천이 열려있었던 거야. 기하할까 안 기하할까?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져 있고 향기가 진동하고 꽃이 만발하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다 깜짝 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땅 위에는 수많은 향물 바다가 있고 그 사이 향물 강이 흐르며 수 없는 향물 바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세계, 수많은 세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이 말할 수 없는 향수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계마다 다 이름이 있고 그 세계마다 부처님들이 있고 그 세계마다 수많은 장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열한 세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말이죠.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 나라마다 모습이 있어. 아까도 이제 세계 성격에서도 네모난 세계, 둥근 세계, 기다란 세계, 뭐, 이렇게,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까 일본처럼 길쭉한 세계도 있고, 중국처럼 큰 세계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반달 모양이거든. 그처럼 말이지, 수많은 그 나라들마다 크기나 또 그 나라의 중생들의 업력이나 그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게 불교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듯이 화장세계도 말이죠. 강으로 된 세계, 내로 된 세계, 회전하는 형상, 소용돌이, 물 소용돌이, 그 뭡니까? 폭포수 같은 그런 모양도 있고, 또 수리바퀴 같은 모양도 있고, 나무숲 같은 모양도 있고, 누각의 모양도 있고, 연꽃 모양, 중생의 몸의 모양, 구름 모양. 아까 토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잖아. 토성이 보면 어떻습니까? 토성 거리 보면은 얼음이나 먼지나 바위나 자갈이나 그죠? 응? 쇳덩어리도 있고 그죠? 이 토성이 돌아가는 그 뭡니까? 원심력에 따라서 같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게. 근데 인간들은 더 멋있어. 그래서 나사라는 우주에서 이거 뭡니까? 센터에 근무하는 기술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대강 반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은
인공위성 뛰어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관측해가지고 돌아가는 속도가 어느 빠른지 아세요? 시속 몇천 킬로 돌아가는데. 크니까 그게 따라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그 사이를 인공위성이 뛰어보내면은 지나간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부딪히면 깨져버릴 거 아니야. 안 부딪히게 통과하게 만들잖아. 와, 박수 한번 쳐야 되죠. 그런, 이게 바로 인간들이야. 기술력, 생각. 근데 부처님은 더 대단하잖아요. 그죠? 벌써, 에? 훨씬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꼭 똑같다 하질 않더라도 그러한 모티브, 그러한 생각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